네, 오늘은 젠더 스와프인데요. 젠더 스와프는 영화의 속편이나 리메이크 작품에서 역할의 성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편에서 남자가 맡았던 주인공의 역할을 속편에서는 여자가 맡는 건데요. 헐리우드 영화에선 이런 젠더 스와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션스 11으로 대표되는 오션스 시리즈나 고스트바스터 시리즈의 속편의 주인공들이 모두 여성으로 바뀐 것을 그 실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상업 영화에서는 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최근 대중문화의 콘텐츠에서는 이렇게 여성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점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젠더 스와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몇몇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흥행몰이를 한 작품이 현재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달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여전히 화제와 더불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아, 저 역시 아직까지 그 여성 국장을 상사로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그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이 유리천장과 부러진 사다리에 부딪힌 일이 없도록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네, 완만한 속도이지만 분명 여성 근로자의 비율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에서 보다 빠르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과 또 정부가 힘을 합쳐서 속도를 높여야겠죠. 저 역시 아직까지 가장 높은 상사가 여성인 경우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